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오픈카타고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아프리카TV 본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말 BJ대상에서 특별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공연에 함께 하시는 역캠분들이 완전 몸짱에 완전 얼굴 짱 예뻐서 많이 쫄려. 그래도 신나게 아프리카TV 판교 본사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뿅! 근데 비 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도로에서 선을 표시하는 이 페인트 부분이요, 일반 도로보다 되게 미끄럽대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되도록이면 이 차선 부분을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밟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미끄럽대요.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 있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왜 그 횡단보도에 보면 하얀색 페인트로 표시해 놓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미끄럽대요. 그래서 이게 미끄럽지 않은 페인트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게 미끄럽다고 합니다. 페인트 부분 밟지 말고 사람이나 차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TV 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아프리카TV 본사 건물하고는 되게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원래 2016년에 광주 MBC를 그만두고 올라왔을 때 NS홈쇼핑에 쇼호스트 원서를 냈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이를 갈면서 NS홈쇼핑 건물에서 막 내가 다음에 꼭 이 건물에서 일을 한다 막 이랬거든요. 내가 일을 꼭 여기서 하겠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TV를 2016년 3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험방송을 3월달에 좀 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베스트 BJ 선정돼가지고 아프리카TV 본사에 왔는데, 어머, NS홈쇼핑하고 똑같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말이 뭐냐면 진짜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이 씨가 돼요. 내가 이 건물에서 꼭 일을 할 거야 했는데 이게 그 일이 아프리카TV일 줄이야. 여러분, 우리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늘 좋은 말,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으아짜짜! 잘 됩시다! 흥합시다! 유튜브 100만 가자! 짠! 저는 여기에 갑니다. 8층. 오늘 사실은 늦잠 자서 모자 쓰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8층에 가서 회의를 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아프리카TV 본사 건물에 BJ들의 휴식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프리카TV 본사 건물 8층에 있는 BJ 라운지입니다. 여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오늘 본사 들어온 김에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주변 한번 쫙 둘러보세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BJ 라운지 공간이 있어요. 우유는 반드시 휴방에서 커피와 마시는 용도만, 개별적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고, 여기 정수기 두 개, 간단한 싱크대랑 탄산음료,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두 개. 그리고 여기에 김밥이 있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여기다 김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여기 명단을 적어야 돼요. 명단. 촉촉. 개인정보니까. 그리고 요 안쪽에는 안마의자가 있어요. 빠바바밤빵. 짠. 이쪽은 바깥 경관을 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TV BJ 라운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BJ보다는 운영자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회의하러 올 때 이 공간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본사 왔다가 시간이 남으면 여기서 잠깐 앉아서
제 거 막 카톡 밀린 것도 하고 컨텐츠 같은 거 이렇게 짤 때도 있고 여기 안마 의자에서 이렇게 한잠 자다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여기 앉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바깥 경관을 한번 보세요. 뭔가 되게 이렇게 되게 멋있는 도시인이 된 것 같은 그래서 경관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이 빌딩 숲 사이에 내 자리도 한몫 있다 막 이런 느낌. 이제 다른 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저는 또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뿅. 아야 어디니? 잉. 아 어떡해. 차 어디가 두지? 안녕 여러분 어서 오세요. 리모컨을 눌러도 제 차는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차다. 차다. 빼꼬. 다다다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하나의 오픈카 타고 아프리카TV 본사 가기 끝.